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배구 대회에서 울려 퍼져 TV를 지켜보던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미니에서는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VNL이 열리고 있는데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는 전 세계 218개국가 중에서 국제배구연맹이 선정한 상위 16개국가들만 참가하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이번에 열린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는 우리나라의 여자 배구 대표팀이 상위 16개 팀에 선정되어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울려 퍼져 TV를 시청하던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미니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여자 배구 대표팀 간의 예선전 경기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 간의 경기가 열린 이날 경기장에서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ey everyone, I'm Claire Hannah, and welcome to record ever at a world level tournament. They currently have three wins, the best record. 현장 아나운서가 한국과 캐나다 대표팀의 선수들을 소개하는 장면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울려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And there's only four games left to fight for a spot in the semifinals. Only the top four move on. 한편 이날 경기를 준비한 TV 아나운서가 한국 대표팀의 김연경 선수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소개해서 한국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Park Chung-ah, Yang Hyun-jin, average best players in the world, Kim Young-kong. 이날 경기에서는 한국팀이 풀세트 접전 끝에 캐나다 팀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한국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가 전 세계 생중계되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경기장에 울려 퍼져 방탄소년단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슈퍼였습니다.